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농다리의 모습과 초평저 수지의 초롱길,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출렁다리의 모습을 담아보려고 제가 진천에 왔습니다. 저와 함께 농다리, 그리고 출렁다리, 그리고 초롱길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지금 농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 농다리 아래로 물이 큰 소리를 내면서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방금 농다리를 건넜고요. 이제 초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호수가 초평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미르 309라는 출렁다리가 이번에 개통이 됐는데요. 여기는 총 연장 309m이고요. 무주탑 국내 최장 출렁다리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미르 309 출렁다리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평 호수가 보이고요. 저쪽 그 계단 보이는 곳이 현대모비스 야외 음악당입니다. 이렇게 우측으로도 초평 호수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309m 다 지나왔습니다. 미르 309 출렁다리를 건너고 지금은 추가로 조성된 초롱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다리를
하늘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데크길이 보이는데요. 저 데크길을 초롱길이라고 하고요. 저 초롱길은 양쪽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산책하기에 너무 좋은 코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늘다리를 건너기 전에 작은 광장이 있는데요. 저기 청춘상회라는 매점도 있어서 아이스크림 또는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늘다리를 건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다리도 출렁다리이기는 한데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 다리는 아닙니다. 지금 저쪽 보이는 데크길이 초롱길이라고 합니다. 저 초롱길은 양쪽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길이 초롱길인데요. 이 초롱길은 호수 주변을 따라서 데크길로 조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나무 그늘 아래 길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시원하게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쪽에는 아름다운 초평 호수가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숲이 우거져서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초롱길 한번 걸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족들 또는 연인 함께 이 아름다운 초롱길 걸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와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현대모비스 야외음악당인데요. 한여름에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를 바라보면서 뮤지션들의 멋진 음악을 들으면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